블랙핑크가 유튜브 선정 올해의 아티스트의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했다. 1. 현지 시간 유튜브는 유튜브 리와인드 2018을 통해 올 한해 트렌드를 이끈 전 세계 아티스트의 블랙핑크를 선정했다. 유튜브 리와인드는 매년 연말 유튜브에서 트렌드 결산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. 블랙핑크는 아리아나 그란데, 브루노 마스, 켄드릭 라마 등 글로벌 슈퍼스타들과 이름을 나란히 올렸다. 또한 K-POP 걸그룹으로는 블랙핑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. 유튜브에서 블랙핑크가 거둔 성과는 K-POP 그룹들 가운데 압도적이다. 지난 6월 공개된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종전 기록을 무려 7개월 앞당기고 두 배를 훌쩍 넘기는 속도로 당 162일 만에 5억 뷰를 돌파했다. 이로써 블랙핑크는 K-POP 그룹 전체를 통틀어 역대 최단 시간으로 5억 뷰를 돌파한 유일무이한 그룹이 됐다. 블랙핑크는 K-POP 남녀 그룹 가운데 4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뮤직비디오를 가장 많이 보유 중이다.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를 포함해 마지막처럼 붐바야까지 4억 뷰를 돌파해 4억 뷰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뮤직비디오만 3편을 보유하고 있다. 유튜브에서 K-POP의 역사를 쓰고 있는 블랙핑크는 이미 유튜브 구독자 1,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K-POP 그룹이기도 하다. 올해 유튜브로부터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받으며 글로벌 영향력을 증명했다. K-POP 대표 그룹 블랙핑크는 지난달 10일과 11일 서울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. 내년 1월부터는 데뷔 첫 월드 투어에 나서 방콕, 자카르타, 홍콩, 마닐라, 싱가포르, 쿠알라룸푸르, 타이베이 등 세계 다양한 도시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.